이 상태가 올바른 코킹과 올바른 힌지를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베이스 골프 양정현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도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상호 프로입니다. 오늘은 코킹과 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정확한 코킹과 힌지를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힌지와 코킹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움직이셔야 더 좋은 움직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손목에 코킹을 좀 오해를 하고 있으신 케이스가 되게 많으신데 올바른 코킹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주먹을 이렇게 쥐고 이 상태에서 손목을 그대로 올려보는 거예요. 올렸다가 내리고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고 할 때 왼쪽 손등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때 올릴 때 손등이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손목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때 손등이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지금처럼 움직이는 부분이 여기가 코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코킹을 할 때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생각보다 코킹을 움직이는 손목이 움직이는 양이 엄청 작아요. 작은데 이렇게 많이 하다가 보면 이 손등이 돌아가게 돼요. 이 손등이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클럽을 왼손으로 잡았을 때 코킹을 올바르게 하면 페이스의 변화가 거의 생기지 않아요. 근데 많이 꺾어서 돌게 되면 손등이 접히게 되면 페이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올바른 코킹은 이 상태에 손목이 살짝만 올라오는 느낌. 이게 올바른 코킹이에요. 그때 페이스에 변화가 생기지 않게끔. 근데 코킹을 많이 하게 되면 왼손등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페이스가 열리게 돼요. 이 부분이 왼손의 코킹이 백스윙에서 만들어졌을 때 아까 밑에서 손목이 조금만 움직였던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셔야 페이스가 스퀘어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때 백스윙을 하는 순간에 손등이 많이 꺾이게 되면 페이스가 이렇게 오픈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페이스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공을 칠 때 슬라이스나 우측 푸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 왼손의 코킹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절대 이렇게 많이 꺾여지는 느낌이 안 되고 손등에 변화가 없이 살짝살짝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이 움직임이 엄청 작아요. 이렇게 왼손은 코킹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스윙을 하실 때에는 오른손의 코킹은 없으셔도 돼요. 오른손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코킹보다 이렇게 접혀지는 힌지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 힌지 각이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저번 시간 이제 클럽을 대고 이렇게 끌고 왔을 때 임팩트 순간 이 오른쪽 각도가 오른손의 이 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오른손 각은 위에 손등을 봤을 때 위에 손목이 있는 여기의 각도와 손 뒤쪽에 있는 여기 각도가 있는데 오른손은 위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오른손 이 밑에 손목이 이렇게 힌지처럼 문으로 봤을 때는 경첩처럼 이렇게 움직여지는 각이 필요한 거예요. 스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왼손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펴주시고 오른손 세 손가락만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왼손의 코킹은 이루어지고 왼손의 코킹은 백스윙 탑에서 이 손등이 이렇게 일자가 되는 부분이면 코킹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코킹이 안 됐을 때는 여기서 앞쪽으로 이렇게 굴곡이 있는 부분이 코킹이 안 된 거고 얘가 이렇게 일자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한 코킹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여기에 코킹이 거의 일어나지지 않고 뒷부분이 각도가 생기게끔 다시 측면에서 보면 백스윙을 들었을 때 오른손은 코킹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뒷부분에 이 힌지각만 있을 때 이 상태가 올바른 코킹과 올바른 힌지를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코킹을 과하게 많이 해서 손등이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서 공을 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측으로 열리고 페이스가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손목의 코킹 양은 작고 오른손의
힌지를 사용해서 백스윙을 해주고 공을 치게 되면 이렇게 조금 더 페이스 컨트롤도 쉬워지고 이 상태에서 백스윙에서 이렇게 손목이 꺾이게 되면 오버스윙이 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게 돼요. 오버스윙이 되는 분들 중에서는 상당히 왼 손목이 이렇게 꺾여지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이 반듯하게 잡히고 오른손이 그 부분을 잘 받쳐준다라고 하면 오버스윙 되는 것도 잡으실 수 있어요. 지금처럼 백스윙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백스윙을 이렇게 하고 나면 오른손이 힌지 각이 있고 오른손에 코킹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야 오른손에서 클럽을 이렇게 받치는 힘이 상당히 강해져요. 만약에 손목이 너무 많이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는 내가 클럽을 이렇게 받쳐지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스윙으로 봤을 때 많이 꺾여지고 다운스윙을 시작하면 여기서 한번 덜컹거리면서 다운스윙이 시작되면서 이제 타이밍을 한번 잃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받쳐지는 힘이 있어야 클럽이 이렇게 헤드는 뒤로 넘어가려고 하고 클럽은 이렇게 잡아주는 힘. 이때 클럽의 샤프트가 로딩이 걸리면서 탄성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이때 탄성을 만들어 주셔야 이 탄성을 가지고 그대로 다운스윙을 시작해서 힘있게 공을 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꼭 이렇게 백스윙을 잘 버티고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목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꺾이면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이렇게 많이 꺾여진 손목들은 그 다음 행동은 빨리 이렇게 펴지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꺾였기 때문에 손목이 부담이 많이 가서 손목이 빨리 펴지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 전에 백스윙을 했을 때도 이러한 백스윙을 가지신 분들은 다운스윙을 할 때 캐스팅 되면서 손목이 풀려질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백스윙을 했을 때 손목이 지금 형태로 만들어지거나 측면에서 봤을 때도 백스윙을 했을 때 지금 형태로 만들어진 분들은 다운스윙을 시작하게 되면 이때 손목각이 상당히 이렇게 많아지면서 너무 많아진 손목각은 빨리 펼쳐지는 현상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손목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백스윙 탑에서 손목의 움직임은 손등이 변하지 않고 오른손이 그대로 들어주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 탑에서 샤프트의 기울기는 약간 45도 정도 꺾여 있는 정도에서 이 상태에서 바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빨리 캐스팅 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백스윙을 하면 지금 정도 샤프트가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 오른손이 이렇게 받쳐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이 상태가 되어진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해야 올바른 시퀀스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이스 골프에서 새로운 골프를 경험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